고등어역, 갈치역, 요건 옥돔 되신 게 이거 한 번. 죄송하지만 아유, 어디서? 아유 고등어 사료업대가. 아, 저 여기서 그 관리하는 담당 주인인데. 아, 예. 여기 저 손님들 많이 옵니까? 예, 손님들 그 도민이나 그 예.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여기 저 제주도 내 예. 중소기업. 예. 중에서도 제품들 잘 만든 것만 쫙 갖다 놓은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수산물의 인기는 어느 정도?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 때 네. 그 전체 매출의 한 네. 30%가 수산물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네. 그저 이 수산물, 저번에 우리 축산물도 그랬지만 네. 수산물도 잘 해야 돼, 주게. 그렇죠. 이게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잘 내요. 근데 했는지 한번 강봐서 될까? 한가?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네. 얼마나 엄격하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강복의 맛신 경험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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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자 나와 계신 게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과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연락도 안 하시니 나와 벌써 기다리시 아이고 니가 저 막 수산물을 형 막 엄격하게 해내 무시고 인증받고 막 했대나보다 예 인증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인증 예. 몇 년에 받았죠 저희 처음 받은 거는 2003년도부터 받았습니다 2003년도부터 아이고 잘도 본 오래되신 15년도 넘으신 게 이야 인증을 그냥 그 옛날에 받지는 않은 예. 복삭 소화시킨 게 복삭 소고 아이고 고생이네 막 예 여긴 뭐뭐 합니까 여기는 저희는 수산물에 대한 건 다 하고 있는데 예. 특히나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거 예. 그중에 품질 좋은 거를 좀 하려고 해서 이게 좋은 거 예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수산물에 대해 수산물만 예 수산물만 처음 그 옛날 2003년도부터 시작된 그 예. 많은 수산물들 다 인증받지는 않은 처음 소가 아이고 예. 복기 수가신 게 시기야 이거. 속은 건 속은 건데 우리 또 우리 개발위원장한테 또 이게 인증을 받아야지. 제대로 인증을 받다 이 말이야. 경해 내가 이 돋보기를 거정하십주기 이게. 별로 봐주지 개발 어쨌든 예. 아래강 봐도 되고 가. 예예 그렇게. 자신다 예. 이거 아니고 해. 예 보여주겠어요. 예. 가십시오. 그럽소. 나가 인증을 제대로 해볼 테니까. 나는 예. 돋보기를 거정와서 아, 딱 이거. 아무래도 이런 인증 받았다는 게 제품에 받겠지 이런 데 붙어 있고 영어는 소비자들이 더 그 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퀴즈에? 예. 그거 어신 예. 거보다는 게 계속 예. 제주도가 인증한 제품이다. 예. 아. 위험물을 관리하고 있다. 위해요소 관리. 이거 딱. 사람들이 볼 때도 하하.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인증을 못 받은 사람이 아직. 허다 의식 그냥 말로리 되는 사람이고 그런 말 걷지 말아게 나도 인증을 받아 인증 그러니까 20년 넘게 속 나도 지금 MBC 사장신도 인증 받을 거라 언제, 그런 말 걷지 말아게 그 인증 받지 않으면 복잡해 금년 말에 내가 또 감사 받을 거라 소비자들이 그 품질 인증된 마크만 딱 보면 사 먹어도 절대 아무 상 없이 먹을 수 있다 이야 저희 제품이 예. 저희 공장을 나가는 순간은 제 얼굴이지만 제주도를 나가는 순간은 제주도 얼굴입니다. 이야, 명언일세. 사장님이 자부심은 제주도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인증받은 거야. 이야. 아, 훌륭합니다. 이야, 인증! 진짜. 인증! 퀴즈로 풀어본다. 그것이 궁금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제주 옥돔의 꼬리에는 예. 땡땡땡 땡땡땡이 있다. 정답. 예. 세 글자. 노란색 줄무늬. 정답. 자, 정답이다. 봐라. 아니 어느 건 노란색 줄무늬?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막 이게 신기해. 야, 이 노란색이 딱 있다, 야. 예예. 중국산에 넣었을 거야. 거의 못 봅니다. 이야. 이야. 제주산 옥돔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 예. 꼬리에 노란 줄무늬도 있고 줄무늬가 있고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이렇게 보면 배 중간쯤에 가로로 이렇게 또 노란 줄이 또 있습니다. 가로에 또 노란 줄이. 예, 예. 제주에서는 음력 7월부터 10월 사이에 나는 갈치를 땡땡땡땡이라 한다. 아니 그냥
거실갈치 하면 될 거 아니? 정답입니다. 야! 거실갈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에 나는 갈치가 제일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거실갈치 두 개를 딱 획득했습니다. 나 저거 옥돔만 먹어도 됩니다. 거슬갈치만 좋습니다. 거슬갈치. 이야.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고등어에는 뭐뭐뭐가 많다. 비타민. 땡. 괴기니까 칼슘 아니냐. 세 글자. 변사. 뭐? 세 글자인데. 칼슘유. 땡. 거봐, 거봐 아니라. 개발. 예. 칼슘이 아니고. 칼륨. 칼슘이나 칼륨이나 그거든 거 아니냐? 칼슘만 사람 먹어 틀려. 아, 이 사람. 칼슘은 CA. 나가 말한 칼륨은 K. 원소교로 딱. 틀렸습니다. 틀려. 자, 아, 따 이거 어렵다. 고마워. 정답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인데. 오메가. 정확히 말하면 오메가 3가 맞다 그럽니다. 그 뇌에도 좋고. 뇌도 좋고 예, 뭐 동맥경화나 이런 거 예방한다고도 하고 그런 근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나가 먹어야 되는 거네 이거. 이게 우뚜리 살몽 이런 거 못 먹어놓으니까 조금 안 들어갑니다. 뭐지? 인증받지는 한 소가 있다.